선거에 떨어졌지만 절대 그것을 성화할 줄 알아야 돼. 이런 모든 설정이 이번 선거도 우리가 참패를 해. 표는 많이 나왔는데 표가 어디로 가게 만들어. 왜 이랬냐? 이런 것이 있어야 여러분이 분개해가지고 무슨 일을 또 하게 되고 국민들이 뭐 국가혁명당이 좀 뜨는 것 같더니 사라지네. 이런 걸 봐야 되지. 그죠? 이렇게 봄으로써 우리는 위대한 기록을 남기는 거야. 알겠죠? 그래, 우리가 1020명 등록, 257명 출마, 8억 4,200만 원 최초로 여성 출마식에서 우리가 받아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기록을, 세계 신기록을 3개를 세웠어요. 맞아, 맞아. 그래, 신기록이 네 번째 있어. 700만 표 정도 받았는데 표가 20만 표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700만 표 어디로 달아났어? 할 말은 없어요. 시비는 안 걸겠어. 그러나 통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젠가 밝혀지겠지. 양심선언하는 사람이 나오겠지.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것이 백궁에서 설정한 거니까 우리는 시비 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소 도끼로 내리친 사람 가서 벌 줬나? 안 줬어. 어? 우리 표를 누가 가져갔다.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이건 누가 하는 거야? 백궁에서 천사들이 백궁 자체에서 내가 지구에 내려갈 때 내 움직임을 체크하겠죠? 그런 체크하는 데서 백궁 아카식 메모리 이게 뭐예요? 아카식 빅데이터 그 이걸 백궁을 영어로 백궁을 영어로 화이트 헤븐 어? 화이트 헤븐 아카식 빅데이터 그러니까 백궁의 화이트 헤븐 이 화이트 헤븐이라는 이곳에 있는 아카식 빅데이터 그러니까 아카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이 기록돼 있어. 거기에 기록돼 있는 기록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 내가 여기서 천사한테 이 사람이 앞으로 이혼을 합니까? 그런데 천사가 합니다. 딱 그런다. 그런데 그 부인 보고 이혼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그럼 내가 다시 천사들한테 지시하죠. 이 여자가 이혼 안 하도록 하라. 딱 이러면은 다시 오링해보면 천사 테스트하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안 하는 걸로 딱 바뀌어버려. 그런 게 해 안 해.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천사를 명령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내가 누구라는 거 여러분 알 거야. 그래서 나는 많은 증거를 보여주잖아. 그지? 내가 얘들한테 명령하면 전 세계로 퍼져 안 퍼져? 내 이름 되면 전 세계로 퍼져 안 퍼져? 에너지가. 그리고 여러분 몸에다 손대고 이 몸과 영혼이 누구 겁니까? 그러면 허경영 거라고 이야기해야 하네. 하죠? 가짜가 아니야. 실제야. 그런 옆에 한 줄 더 앉아도 되겠는데. 실제 그런 사람이 없어. 지구상에. 내가 처음 왔고 이게 마지막이라. 알겠죠? 그러면 백궁이라는 이 화이트 헤븐에 있는 궁이니까 백궁 화이트 헤븐 팔레스지, 그지? 화이트 헤븐 팔레스 아카식 빅데이터 그곳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록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동물 학대 기록도 들어가 있단 말이야. 전부 다. 그리고 부정선거한 기록도 들어가 있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선거했는데 사필 규정이 있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거운동은 어디로 사라지질 않아.
그 대가가 와. 인간들이 한 것도 그 대가가 있지만 신인이 시킨 사람들, 이 천사들이 한 거는 대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헛된 것은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들은 국회라는 데서 배지는 안 달았지만 백궁에서는 배지를 다 달아줬어요. 맞아 안 맞아? 이 백궁에 있는 아카식 빅데이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정도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가치 기준이야. 이거는 지혜는 무슨 기준이죠? 영적 기준이라고 말하면 안 돼. 지혜는 있는데도 영적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지혜는 뭐예요? 응? 의미 기준이야.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식은 쌓는 거라고 그랬지. 그죠? 상아탑이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러니까 비우는 거. 지혜는 버리는 것이 지혜고 지식은 쌓는 것이 지식이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지혜로운 자는 빵을 가지고 싸우질 않아. 싸우지 않는다니까 빵을 가지고. 응? 집에 쌀이 떨어졌다. 아, 그거 가지고 그냥 심각하게 그러진 않아. 그 양반은 바가지 긁는 소리가 드럭드럭 나도 그때서야 이제 쌀을 좀 구해와야 되겠다. 이 정도야. 근데 지식이 높은 자들은 어떻게든 국민들 걸 다 끌고 뭐 뺏어가지고 이 지식 있는 이 판사, 검사, 변호사, 뭐 이 사회 지도층들이 국회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서 지식이 있다는 걸 무기로 국민들을 착취해. 착취해. 자, 뭐 하나, 사건 하나 봐주면 많은 돈을 줘야 되잖아. 어? 그래, 안 그래. 자기의 5년치 월급을 줘야 돼. 어떤 데는 10년치 월급을 줘야 돼. 억울한 거 하나 풀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식이 뭐 하는 도구요? 착취하는 도구야. 그 지금 국회에 들어간 자들이 뭐 하냐? 이거야, 이거. 국가 예산, 야, 500몇십조야? 어, 그거, 우리 고향으로 좀 가져가자. 가서 내 아는 업자들한테 쓰게끔.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게 예산 도둑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지식자들이야, 지식자들. 무식한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 전부 들어앉아가지고 이 지식자들은 가치를 따져요. 내가 뭘 했다. 내가 고향을 위해서 뭐 발전소를 뭐 끌고 왔다. 뭐 도로를 만들었다.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지식 있는 자들은 비지식인, 모르는 자들, 그죠? 지식이 없는 자들을 착시하는 거야.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하나? 비우는 자들이야, 비우는 자. 야, 우리 고향에 그 공장 세우지 마라. 우리 고향에 왜 도로가 지나가냐, 매연 나오게. 어? 하지 마라. 야, 우리 고향에다 왜 예술행원을, 그 콘크리트 건물을 왜 지어놔? 옛날 모습을 좀 유지해다오. 이렇게, 고향을 망가뜨리는 걸 전부 반대한다. 그렇게 했죠? 좀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그 모습을 좀 유지하게 해다오. 왜 지랄들이야?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이게 지혜로운 자야. 버리는 걸 좋아해. 버리는 거.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식 위주로 된 자들한테 현혹이 돼가지고 뭐만 만들어주고 뭐만 하면 나라의 예산 다 닦아서는 거 신경을 안 써. 그거 현금으로 자기 건데 그걸 대리인들이 대의원제니까 대의민주주의니까 대신 살림을 살아주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전부 그 애들이 지식인들이지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자 이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런데 그들이 배지를 우리가 배지에 도전했는데 그건 우리가 왜냐? 우리가 거기에 운동 연습한 거예요. 다음 대선 연습. 맞아 맞아. 우리가 실망을 한다면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증거야.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
그래 안 그래? 우리는 하늘의 일을 시작한 거고 아직 끝이 아니야. 선거는 끝난 것 같아 보이죠? 그것은 언젠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 온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비우는 거, 지혜라는 건 비우는 거죠. 비우는 것으로 할 때는 여기는 담는 거야. 지혜는 담는 거. 내 속에다 뭘 많이 담아야 돼. 지혜는 내 속에다 뭘 많이 비워야 돼. 맞죠? 가장 지혜로운 자는 가장 많이 비운 자야. 맞아, 맞아. 응? 그러니까 이 백궁은 이런 모든 걸 화이트 헤븐 아카식 빅데이터에서 체크하고 체킹. 그 여러분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레벨 올라간 거 알아요? 몰라요. 레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지. 이 아카식 빅데이터에서 하는 거예요. 정말이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저곳에서 여러분들의 레벨을 관리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을 체크하고 있어요. 체크하고 있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로 행복한 거야. 왜? 절대자 옆에 있으니까. 맞아, 맞아. 그 내가 절대자라고 또 시비 걸겠지. 그러면 여러분 허공에다가 허경의 이름을 에너지를 넣어봐. 저 카나다 가서도 손이 안 떨어져요. 달나라 가서도 손이 안 떨어져요. 그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들은? 내가 성령 넣어주는 거 봤죠? 뭘로 증명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허경영은 여러분의 몸을 테스트할 때 이것이 허경영의 몸과 영혼입니다. 그러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이건 내 겁니다. 떨어져 버려. 여러분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피동태야. 완전한 절대 에너지가 상대 에너지를 지배하고 있는 알겠죠? 상대 에너지가 여러분 몸이야. 음과 양으로 돼 있어. 이거 음과 양으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이거 이거 스위치 끄면 꺼져 안 꺼져? 여러분 심장 보시면 꺼져버려. 에너지가 그 심장 있는 동안 이 움직이죠. 에너지 이거는 상대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상대 에너지라고 해요. 허경영은 절대 에너지 맞죠? 무한대 에너지가 나와 이름 부르면 알겠죠? 과거를 회상하면 그게 가슴 아픈 거야. 그런데 그런 가슴 아픈 설정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춘향이가 죽기 직전에 이도령이 나타나야지. 춘향이가 고문도 안 받았는데 이도령이 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가야 돼. 어려움이 와야 되는 거야. 그 어려움이 올 때는 희망이 있는 거야. 선거에 떨어졌지만 절대 그것을 성화할 줄 알아야 돼. 거기에 빠진다거나 뭐 나는 왜 어머니가 없냐, 나는 왜 아버지가 없냐, 나는 왜 학비가 없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한참 젊을 때 호떡 하나 가지고 하루를 보내면서 그 모든 행동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이겨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난관이 왔대서 우리가 여기서 못 이기면 되겠나?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후보가 있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진짜 국민들 앞에 등장할 때 그때를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거야. 그걸 꼭 알아야 돼. 응?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공자, 맹자, 알라, 알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